손가락에 보이는 굳은 살 보이세요? 보통 이 바벨이나 덤벨을 잡을 때 이 맨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어딘가에 매달리면은 살이 밀리게 되면서 이 피부가 계속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제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. 여기 손가락 이렇게 여기 많이 보이시죠? 그리고 특히 손바닥, 손가락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이 부위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요. 좀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좀 이제 벗겨지기도 하세요. 네. 자, 이런 이제 굳은 살이 좀 눈에 보기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, 이런 입고 진 헬스 장갑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 바닥에는 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요. 세탁도 아주 편하게 돼 있거든요. 이걸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손가락을 넣고, 자, 여기 보이시는 손가락 보이시죠?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습니다. 자, 요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손목 이제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감아서 풀리지 않게 이렇게 잘 감아줍니다. 자, 요렇게 보이시죠? 자, 뭔가 바벨이나 덤벨을 잡는다고 치면은 요렇게. 잡게 되면은 이 손가락 굳은 살도 방지할 수 있고 이 손바닥 살이 얇으신 분들은 바벨이나 덤벨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돼 있는 널링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 손바닥 얇으신 분들이 잡게 되면은 좀 손바닥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잡으시면은 통증 없이 운동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장갑을 이제 고르실 때는 장갑에 이제 손가락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자기 본인의 손가락 굵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굵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통 집에 이제 줄자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줄자가 없을 경우에는 실이나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거든요. 자, 이 손가락 마디에 이 부분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아 주실게요. 이렇게 감아 주시는데 자, 이 피부가 이렇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감아 주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?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감아 주세요.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장갑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절이 더 두꺼우신 분들은 이 관절 사이즈를 좀 측정해 주시면 좋습니다. 여기랑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여 보실까요? 이렇게 잘 되죠? 그러면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 집에 있는 30cm 자나 10cm 짜리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 몇 cm인지 측정을 해보시고 장갑을 선택하시면은 좋습니다. 네, 자, 이번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손가락 둘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집에 있는 이런 테이프 많이 있으시죠? 자, 테이프를 어느 정도 앞을 뺀 다음에 자, 테이프를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보세요.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보다는 테이프가 훨씬 좋거든요. 했을 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해서 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이프가 끝나는 지점을 잡고 자, 테이프를 조심히 풀은 다음에 자, 이 끝부분과 내 손가락 잡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자로 한번 측정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장갑 사이즈를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